이사장님 그리고 도의원님 여러분, 경기도 집행부를 대표하는 도지사로서 여러분들의 고심과 노력에 대해서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발언할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입장할 때 국민의힘 의원님들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예의 같아서 조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돼서 저한테 이제 사퇴해라, 뭐 수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수사하는 거 저 100% 동의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수사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또 요구를 하면 뭐 하시는 거야. 저는 100% 찬성한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 두 번째로 우리 국민의힘 소속 그 의원님들께서 아마도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뭐 권나경 의원도 이 자리에 지금 같이 함께 계신데, 성남시의회에 있을 때 이게 상당히 심각하게 몇 년간 논란이 됐던 사안입니다.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기존에는 모든 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인허가를 해서 민간이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대장동은 워낙 이권이 많은 수익이 높은 걸로 예상이 돼서 원래 LH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LH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그 국민의힘의 전신인 존경하는 당시 새누리당 신모 국회의원께서 국정감사에서 LH 사장으로 하여금 이걸 포기하게 압력을 넣었고, 그 국회의원의 국민의힘, 뭐 국민의힘이 새누리당이니까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동생이 뇌물을 억 단위로 받았고, 또 그 외에도 LH 출신 뭐 임원들 등등에게 수십억 원의 뇌물을 공여해서 결국 LH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개발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분들이 또 민간업자 로비했던 사람들이 대장동을 당연히 자기들이 개발할 걸로 보고 땅을 다 샀습니다. 계약금 주고 허가도 안 받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제가 예상을 뒤엎고 당선되는 바람에 그분들이 조금 혼선이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당선된 후에 이거 공공개발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당시에 국민의힘 소속 다수 의원들께서 극렬하게 반대했지만 제가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를 만들었고, 그리고 거기서 조건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성남시에 최소한 5천억의 순이익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한다. 이걸 해줄 수 있는 사업자들은 참여하십시오 라고 해서 3개 금융기관 컨소시엄이 참여를 했죠. 그 중에서 가장 성남시의 이익을 많이 제공한, 안정적으로 제공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계약 조건은 명백합니다.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관여하지 않는다. 모든 비용은 민간 컨소시엄 참여자들이 부담한다. 모든 위험 부담 역시 민간 컨소시엄이 한다. 손해가 나도 본인들이 부담한다. 모든 사업 수행은 본인들이 한다. 성남시는 오로지 인허가권만 행사하고, 그리고 도시공사는 선순위로 1822억 상당의 임대주택 부지를 무상으로 받고, 성남시 1공단 2700억 정도가 소유되는 그 공단 조성사업을 무상으로 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걸 수용해서 이제 사업이 시작됐는데, 제가 사업 시행 도중에 가만히 보니까 땅값이 올라가지고 너무 이익이 많이 기속되는 것 같다. 그래서 1000억 정도를 추가로 부담시키자라고 해서 제가 인가 조건에 1000억 정도를 그 사업자들이 그 인근에 기반시설 공사를 하도록 제가 검토를 했고, 그렇게 요구해서 결국 그분들이 동의한 게 920억 원 상당의 터널 공사, 배수지 공사, 진입로 공사 등등을 한다라고 해서 제가 인가 조건을 바꿔서 추가로 920억 원을 더 부담시켰습니다. 즉 반대로 얘기하면 그 민간 사업자 이익이 920억 원이 줄어든 거죠. 자, 우리는 민간 사업자는 투자를 하고 우리는
그들이 모든 사업을 하고 우리는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아무런 자금 투자 없이 가장 안전하게 우리는 이익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그 민간 투자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익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손해를 보는지 이익을 보는지 우리가 관여할 필요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되는 일이죠. 상식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자기 선배 국회의원이 하신 일을 잘 모르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알아보시고 자 한번 알아보시고 그 발언을 방해하는 묘한 명색이 의원님께서 발언하는데 방해하고 막 그러는군요. 이게 좀 이상합니다. 허위사실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한번 정확하게 얘기해 보시죠. 뭐가 허위입니까? 뭐가 허위입니까? 뭐가 허위입니까? 뭐가 허위냐고요? 자, 본회의장에서 네. 좀 정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본인의 선배 정치인들이 한 일을 잘 모르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인허가에 따른 개발 이익은 국민들이 가져야지 그렇게 업자들이 정치권과 연계가 돼가지고 이렇게 속된 말로 부당 이득을 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추경 네, 예산안에 대한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 옳고 어떤 건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건 선이고 어떤 것은 악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떠한 정책 목표에 달성하기 위한 경로이고 어떤 경로가 더 바람직하고 효율적인지 하는 것은 각자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선후 경중에서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인정합니다.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생각이 다른 분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협의를 거쳐서 우리 도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시고 도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렇게 의결에 이렇게 된 점에 대해서 도집행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또 우리 경기도민들을 대신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김달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열과성을 다해서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해 주신 데 대해서 각별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경기도의회에서 확정해 주신 소중한 예산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와 그로 인한 경기 침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1380만 우리 도민들께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전 국민의 88% 지급으로 합의된 상생국민지원금의 보완과 확대를 위해서 경기도가 준비한 3차 재난기본소득을 심의 의결해 주심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민의 계층적 갈등을 해소함과 동시에 소상공인을 포함한 우리 지역경제도 살리는 아주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위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도민들께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경기도 공직자들은 하루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보건, 경제, 그리고 심리 방역 등 3대 방역을 앞으로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 상생국민지원금과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해서 이번 추경에 담긴 사업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각자 의견이 비록 다를지라도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 회의체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 도민들과 관계된 중요한 예산들을 무리 없이 결정해 주신 점에 대해서 도집행부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